네, 보여집니다. 변화골 데려왔습니다. 왼쪽 깊숙한 네. 곳으로 갑니다. 타구 담장 훌쩍 넘습니다. 골투수로 잘 알려 송재구 1번 타자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로킹 삼진 아웃. 안녕하세요. 몇 시예요? 저녁 7시 20분이요. 아, 저희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성현수 먼저 질문할게요. 성현수 왜 그랬어가지고 갈게요. 네. 소감. 이제 끝났잖아요, 경기. 네. 됐어요. 잠시만요. 계속 이상하게 소원 소리가 이게 여보세요? 네. 일단은 야구를 하면서 미국을 제가 언제 와볼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이제 좋은 기회에 구단이 보내주셔서 웃지 말고 아 장이 웃어요 이거 못 하겠어요 일단 로비 가서 통화를 해볼까? 떨어져 있으면 좀 덜 할 것 같아 로비 와이프 잘 터져 더워 잊지 않고 완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좀 이룬 것 같아요? 일단 공은 맨날 이제 자신 있게 던져서 이제 여기서도 자신 있게 던졌는데 이제 변화구적인 부분에서 초반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자신이 없어서 계속 아 이거 그냥 제가 자꾸 웃어요. 제가 이제 네, 오늘 변화구를 네, 못 던져서 여기서 이제 잘 열심히 병원서 던져보자 해서 변화구도 자신있게 던지고 던졌어요. 미국에 처음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미국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미국 처음입니다. 시차는 생각보다 이제 바로 적응했는데 이제 음식이 일단은 대부분 다 짜더라고요. 어떤 음식이든 이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어요? 미국 투수들이 평균 직구 스피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초반에 타자들이 이제 직구 치는 거 보고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어요. 웃지 말라고 이장용. 그 디아즈의 그 트럼펫 뭐, 제목 그냥 그거 해달라고 이제 선수가 초양야구 때 쓰기도 했고 그 디아즈라는 선수가 이제 한 팀의 마무리 투수라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최대한 많이 챙겨가야 돼요. 그 즉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최대한 많이 챙겨가고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넓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꼭 목베개 챙겨가고 이제 목대 그런 거 챙겨가서 최대한 부상 안 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야구적으로 제가 이제 변화구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저희 동료애들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코치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뭔가 동료 얘들한테 더 다가가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나이 또래들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야구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애들이 이제 잘 던지는 구종들을 조금씩 조금씩 얘들한테 그립도 배워보고 던지는 법도 배우고 이제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경선수한테 의지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성적이 별로 좋진 않은데 이제 그럴 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이제 청룡이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이제 그쵸? 네, 좀 더 여기서 미국 타자들도 상대해보고 변화구도 더 많이 연습해보고 타자들 있는 데서 연습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좀 기회를 많이 못 받아서 저희 집 강아지요.
이제 미국에서 안 좋은 모습 좀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기록이나 성적 부분에서 안 좋은데 이제 안 좋은 모습은 여기서 다 보여줬다 생각하고 한국 가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창현 선수 차례예요. 어땠어요? 일단 한 달 반 넘게 여기서 계속 시합했는데 정말 온 거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수비를 하나 먼저 한번 배워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직구 평균 구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빠른 볼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변화구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네, 일단 뭐 배운 것도 많이 배웠는데 아무래도 시합 뛰면서 계속 좀 빠른 볼도 그렇고 변화구도 그렇고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눈에 익어서 나중에는 조금 초반보다는 확실히 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미국에 있는 투수들한테도 조금 적응이 많이 된 건가요? 네, 적응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항상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볼이 워낙 빠른데 가끔은 이제 좀 위험한 공이 몇 번 날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공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냥 스트라이크 던지면 무섭진 않은데 이게 몸쪽으로 가끔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확실히 적응을 못하고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홈런 언제 쳐도 좋은 거니까 기분 엄청 좋았고 또 여기서는 홈런을 친 게 다행스럽게 또 운이 좋게도 좀 중요한 상황에 이게 모든 홈런이 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부분은 되게 선수들도 그렇고 뭐 감독님, 코치님 또 그냥 팬분들도 그렇고 엄청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여기도 잘 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뭐 타격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애들이 수비 기본기가 엄청 탄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수비가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요. 일단 수비 들어갈 때에 있어서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타석에서는 어떤 볼이 와도 잘 쳐낼 자신이 있어서 타석에서는 한국이랑 여기랑 똑같은데 수비에 있어서는 거기서 정말 많이 자신감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경이는 거의 뭐 제 정신적 기주였고요. 아니 되게 그 힘든 구간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성경이가 옆에서 계속 잘 위로해주고 그래서 뭐 서로서로 잘 도와서 잘 넘긴 것 같고 일단 저는 김성경 선수의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여기 미국에 있는 같은 팀에 있었던 친구들도 진짜 다 친절하고 다 워낙 저희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같이 뛰었던 동료들한테도 진짜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땡큐. 저도 뭐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한 거에 비해서 정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한국 가서 그 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일 그리운 거 뭐예요? 엄마 밥이요. 성경... 잠시만요. 저 그 엄마 밥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해주세요. 가족. 성경 선수. 아야 그러면 그 성경이가 우리 집 강아지 했으니까 저는 삼겹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저도 저희 가족이에요. 근데 진짜 두 분이 같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